그 시각 할머니는 또다시 일거리를 붙잡고 있다. 아침 찬 공기에 게으름을 피울 만도 한데 할머니는 손빨래를 자처한다. 손은 뭔데 씻어야지. 힘든다 해도 아마 그전 못하면 그래. 해놔가지고 힘든 줄 잘 몰래 세탁기 빨래하는 게 때도 똑똑히 안 지더라. 할머니 사전에 대충은 없다. 발로 밟아가며 때를 벗겨내는데 90이 넘은 노인의 힘이 장사다. 젖은 빨래를 있는 힘껏 짜는 통에 식은 땀이 절로 난다. 무슨 일이든 손끝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니 몸이 고단할 수밖에. 햇볕이 좋은 날, 구부정한 허리로 빨래를 널기 위해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 갔는데 들어간다고. 90이 넘은 노인에게 수월한 일은 없을 터. 할머니 어깨가 빨래처럼 축 늘어져 있다. 산에 다녀온 아들의 호통이 귓가를 때린다. 아이고, 어머, 그 빨래는 말 빨래를 하시오. 나는 내가 할 건데. 에이? 아이고, 아침부터 뭐 빨래를 하신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할 건데. 이거 내가 열든지 그래 하든지 할게요. 아이고. 아, 그다 거지 마라. 여기 이다 써먹으라. 여기는 사람 다니는 바 그저 긁치인데 그 거기 하면 돼요. 이쪽으로 일하고 이쪽으로 그래. 그럼 그다 그거다. 가라고. 어디 가다니 가라고. 에이? 힘드는 건 내가 할 건데 그거 하신다고 그랬어. 할머니의 허리가 오늘따라 더 굽어 있다. 태연 씨는 그런 노모가 답답하다. 가라고. 어디로 일하다 가다. 내가 된다고. 아들 수발만 받고 마냥 누워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들 성화에 할머니 심통이 난다. 빨래 지고온다 그러지. 엄마 허리 아파 억지로 지금. 내가 성화 지금 그 죽어봐라. 아이고, 너만 조금 더 살았지 이렇게. 속 깊은 노모의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을까. 모자 사이에 찬바람이 분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일찌감치 자리를 펴고 누웠다. 야, 이게 완전히 되면 숙성이 숙성이 되는가. 지난 겨울에 담근 돌배 효소를 처음 열어보는데 시큰한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먹기 좋게 뜨끈한 물과 섞어 차로 우려낸다. 딱 됐어. 돌배 해소가 가래, 천식, 그리고 노인네들 겨울에 감기 걸리는데 좋아요. 감기 걸리고 몸살나고 갈 때 요게 감기 기침에. 엄마요, 이거 한번 잡숴봐. 뭐인데? 이거 돌배. 에이? 돌배 저 위에 당 병에 큰 통에 담아놓은 거 아니소? 뭐요, 시큼해. 그게 좋아요. 좀 더 잡사. 아유, 아시라. 와요. 이거 묵고니, 묵고니 싸그려야죠, 뭐. 묵고니 싸그려야 그, 이게 나아진다고, 이게. 아유, 치와. 아밤 가져갔지, 하. 물을 조금 더 닦아요. 아유, 조금, 아밤 확실하. 조금씩 자리 들리면 뭐 큰일 났지. 자리가 안 들리는데 이걸 잡사요. 그래요. 아유, 약간 안 먹어. 기침 안 한다니까, 가래, 감기 기침에. 기침이 나, 싫어. 아유, 독해, 안 돼. 뭐 독해요? 독해 먹고 이식이라 아니, 기침 나 올라가는데. 아이고, 뭐. 처음 잡, 그래. 처음 잡숭이 그래. 응. 처음 잡숭이 내가 한번 먹어. 가져가자. 아빠는 가져가자. 아유, 좋네, 뭐. 아이고, 씨.
내가 끼지. 아들의 정성에도 할머니 황소고집이다. 행여 기력이 떨어져 몸져 눕지 않을까. 태연 씨 마음이 편치 않다. 며칠 후 아들 태연 씨가 할머니를 두고 홀로 외출에 나선다. 좀처럼 집을 비우지 않는 태연 씨인데 무슨 일일까? 오늘 목적지는 삼척 오일장. 5만 원 다 있는데. 병 아래 강아지 파는 데가 안 보여요. 오늘 날씨 추워서 안 나왔다 하는데 한번 돌아봐야지. 어제도 또 파는 데 있는가. 아저씨 말씀 좀 드릴게요. 병아리나 그저 강아지 파는 데 있어요. 강아지 예. 사거리 건너편에 있어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병아리를 찾았다. 병아리가 좋아한대요. 5천 원이요. 한 마리에? 5천 원. 예. 이거 몇 마리 남았는데? 몇 마리 사실래요? 이 먹이 뭐, 우리 접살? 아니, 농협에서 사료 팔아요. 농협에요? 예. 예, 농협에서 사료 팔아요. 비교적 키우기 쉽도록 어린 병아리 대신 중딸걸 선택했다. 쉬어보세요. 네. 아, 오늘 병아리 못 살더니 했는데 잘 샀다. 한 번 좀 알아요. 자, 아주머 많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 어머니가 자꾸 빨래하고 이런 거 하면 내가 보기 좀 안 좋지. 뭐 몸도 좀 불편하신데 그 뭐 병아 저 아니라 빨래도 하고 뭐 어떤데 방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지 말아 해도 자꾸 하시는데 그 자식으로 볼 때는 좀 안 슬프고. 좀 보기 안 좋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병아리 갖다 보면 병아리 키우겠다. 모자의 집에 오랜만에 새 식구가 생겼다. 모자가 살 맞대고 살아온 지 1년.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중이다. 닭쟁이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알을 낳을 때 되면 키우면 그래도 알 이렇게 내오는 것도 그것도 재미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어떻게 좋아하실랑가 안 좋아하실랑가 그거는 모르지만 염분 나오거든. 아예 세상을 나왔다. 백발소녀 장순랑 할머니의 92번째 봄은 아들이 곁에 있어 더 따뜻할 것이다. 할머니! 닭 구경하러 오시오. 이십여 뭐 이사 왔어. 아유 어디서 왔는지. 아이고 집이 이렇게 거칠한데. 아 삐아를 왔지 않나. 아 어제 삐아를 가져왔다 야. 아이고. 새 봐요 얘란 말이 맞는가. 이제 이자 뭐 엄마 책임이야. 여기. 꼬물꼬물해서 안 돼. 우리 누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한 마리요. 설거지하고 뭐 그 걸레 빨고 그 할 필요 없어. 이제 병아리만 잘 키워야 살 다니면서. 근데 한 달만 있으면 알 놓을게요. 응? 한 달 정도 지나면 알 놓는다고요. 내 생각에는 아들 못 보고 죽을 것 같아. 생각이 그렇다. 아파가지고 오나라 죽었다 이래면 보고 그러잖아 뭐 못 보고 가 못 볼 것 같아. 내 뭐 생각이 그렇다고. 돌아가실 때 되면 뭐 오래오래 사모 보지 뭐 오래오래 사모. 아 오래오래 사 사는 거면 해도 오래 살았는데 뭐. 그러니까
아플 때 아들 애들 다 오라 하면 되지. 아들 딸 애들 오나라 나 내일이 모레 곧 죽겠다 이러면 되지. 그래가지고 또 죽어야 하는데 또 오래 해놓고 안 죽으면 큰일이야.